네, 오늘 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아요. 그래도 코스피가 1%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지만 양시장에서 개인이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장 마감에는 또 어떤 종목이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을지 임순재 대표, 조범수 연구원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분만 더 힘내서 방송을 해볼게요. 첫 번째 월세 종목은요, 루닛과 뷰노입니다. 제가 이거 뭐 생색내긴 싫은데 예전에 네. 그 실시간 특징주 할 때 각자 제약바이오를 뽑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AI가 접목된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 입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그때 뽑았던 두 종목이 바로 루닛과 뷰노고 최근에 주가 상승이 아주 가파릅니다. 아, 제가 거기 앉아서 될까요? 네,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이 루닛과 뷰노가 몸집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관심 속에 이미 오를 만큼 제 값어치만큼 오른 건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게요. 선택은? 아, 더 커질까에 대해서는 OX가 나뉘어졌는데 일단 임순재 대표님은 네. 여기서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요? 네, 그렇죠. 뭐 루닛이나 이제 뷰노 같은 경우 당장으로는 뭐 그렇게 실적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건 맞는 사실인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 이제 AI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계속 지금 뭐 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루닛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ASCO 이제 2023에 지금 AI 관련된 연구 초록을 16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회사 중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초록이 발표가 될 만큼 최근에 이런 이제 바이오마커 AI를 통한 이제 바이오마커에 관련된 관심 사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심 사항 속에서 향후에 뭐 그러다 뭐 관심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많은 이제 의료기관들에서 관련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뷰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AI 기반의 조기 예측 이제 기술을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을 했고요. 이런 특허를 취득을 하면서 아마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약 조건 때문에 뭐 영업력이 그렇게 큰진 않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AI가 뜨겁다 보니까 이쪽 시장도 한번 탄력을 받아서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에 실적까지 더해준다면 정말 말 그대로 또 한번 우리가 눈높이를 높여볼 수 있을 텐데 연구원님은 어떤 점이 걸리십니까? 최근에 완전 엑스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질문마다 좀 엑스가 좀 많은데 네. 좀 물론 이 앞서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뭐 실적 부분에 관련해서는 루닛과 뷰노는 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적자 부분은 솔직히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매 해마다 연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아마 주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최근에 좀 AI에 대한 테마가 좀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AI에만 좀 집중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현재 의료 AI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현재 수혜로 좀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앞선 심사 과정을 상당히 간략하게 간소화시키면서 의료 AI 기업들이 현재 또 많은 실적에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닛, 뷰노뿐만 아니라 JLK와 같은 AI 관련 의료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해당 종목들이 이제 항상 보여준 부분이 신규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신규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 굉장한 큰 기대감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던 이전의 섹터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 뭐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섹터들과 마찬가지로 신규 시장이다 보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일단 즐기고 향후에 만일 이 추세가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단기적인 추세가 이탈을 한다면 잠깐 한 발 정도는 떼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테마로 한번 가고 다음에 실적으로 다시 한번 가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주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루닛 뷰노가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 테마로 움직였잖아요. 실적까지 더해준다면 정말 우리가 미래를 혹은 또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걸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두 번째는 하이브 가보겠습니다. 너무 나빠요. 지금 하이브의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투자자들에게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좀 엔터주들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여기서 쉬어가려고 하는 오늘장의 하락인 건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게요.
아, 이걸로 투심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십니까? 거의 뭐 또 엑스맨입니다. 어제 근데 SM 이야기하실 때도 비슷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SM의 주가가 약간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을 시도했었어요. 아마 뭐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뭐 코스닥의 흐름과 좀 많이 연관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많습니다. 당장 뭐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은 있지만 뭐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와 약간 키맞추기 형태로 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다시피 2차전지가 못 가면은 엔터주들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가면서 코스닥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흐름보다는 그냥 평이한 수준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입에서 차라리 좀 이 횡령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네, 횡령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정도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내부 정보 활용권 같은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 꽤 시장에서 자주 좀 보이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고 뭐 보이즈 넥스트도 뭐 프로미스 나인 등 아직 3분기 날이 하반기까지 기대가 유효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가 매수 기회 시 아직 매수 접근하시는 것은 경기 무관하고 시장에 혹시나 어려울 때 든든하게 또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긴 한데 이걸로 네. 인해서 주가가 완전히 바뀔 만한 그런 투자 심리의 악화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재생 사업 우려에 좀 다소 부진했던 하나솔루션이 그래도 오늘의 경우에는 주가가 5.94%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 노리고 있는데 오늘 주가 상승의 이유는 무엇일지 두 분의 생각까지 볼게요. OX 나뉘어졌고 재평가로 빚볼가에 대해서 빛을 볼 것 같다. 임순재 대표님은 네. 이 하나솔루션도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단 이제 전제 조건 붙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예산 그러니까 이제 그 부채 한도가 이제 증액이 되면서 IRA 관련 쪽은 뭐 그렇게 뭐 건드리는 게 없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뭐 신재생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약세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 내에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다시 일부 좀 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이 부족한 현상 뭐 일시적인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 뭐 미국 내에 여러 업체들이 폴리실리콘을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량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마 중국산이 다시 수입이 되는 미국 내로 수입되는 게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는 게 단기적으로 끝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보다 조금 더 나빠질 수 있지만 재평가로 빛을 볼 것이다 네. 주셨고 이 IRA에도 최대 수혜일 수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너무 오래 지난 재료가 아니지. 그래서 X입니까? 왜 재평가로 빛을 못 봐요? 보다는 오늘 중에 당장은 이제 채권 발행권이 이제 예측 수요보다 한 5배가량 잘 나왔다 보니까 네. 해당 흐름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는 주목하는 부분은 정부 정책 부분이 아마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신재생 에너지에서 풍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전 정부에서 좀 많이 이제 밀던 그런 섹터죠. 근데 다만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이번 정부 기조는 원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쪽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이제 좀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돌리는 흐름만 나온다면은 그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저가 수주도 연 이어지는 상황이고 당장 이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ESS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확대가 먼저 확인된 이후에 태양광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아쉽지만 X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그럼 직접 선택한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봐서 이 종목을 오늘 사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볼게요. 제공약 다시 갖고 온 종목이고요. 바이오 USA 2023. 네. 이번에 좀 바이오가 올라와줬으면 이 이벤트 네, 소위 말하면 그 이벤트 효과를 네. 좀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두 분은 오늘 다음 주를 위해서 오스코텍과 대원 미디어를 매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이번 이 바이오 USA와 어떻게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지 거기서 뭔가 발표합니까? 네, 뭐 일단 지금 쭉 연결되고 있는 게 이번 주서부터 다음 주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ASCO 2023이 이번 주에 아스코. 예, 네. 아스코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아스코가 끝나면 이제 바이오 USA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유럽 혈액학회에서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스코텍을 뭐 선정한 이유는 오스코텍에서 이제 면역성 혈소판 감소 치료제인 세이도플레립 에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좀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주가 조금 이제 옆으로 횡보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유럽 그 혈액학회에 이제 관련돼서 이상 임상에 대해서 구두 보고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뭐 기존의 재발성 환자들한테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유효하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일단 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후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이제 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그 면역성 혈색 감속증 관련된 치료제가 뭐 그렇게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뭐 유럽 학회나 아니면 바이오 USA에서 아마 관련된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이제 협의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오늘서 다음 주를 보고 투자하실 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오스코텍. 개인적으로 연구원님 오늘 엑스맨이셨잖아요. 오늘뿐만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바이오가 네. 이번에 아스코라던가 좀 USA 이번 그 이벤트로 영향을 살짝 그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마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워낙 그 바이오 섹터가 예측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바이오는 좀 잊고 사는 종목이지 않나. 그래요. 아니 제가 바이오를 매매 봤을 때 중요한 건요. 개인적인 그 개별적인 주제도 네. 중요한데 확실히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또 이게 네. 외면을 받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스코텍이 근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가격 전략은 뭐 오늘 종가 수준에서 뭐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종가? 네. 네. 뭐 목표 가격은 뭐 3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은 여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주말 동안에 이제 관련된 얘기들이 좀 좋게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뭐 3만 원 이상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은 뭐 전 저점 수준이 2만 1천 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절가는 2만 1천 원,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오스코텍 오늘장 0.82%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는 재공략하는 대원 미디어.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하고 나서 수익이 좀 났다고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마 리뷰한 이후로 약간의 뭐 조정 추세를 좀 이어가다가 다시 좀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시 재공략하는 이유는 이전에 사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블리자드 인수권에 대한 유럽의 승인권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좀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결입니다. 오늘은 게임주의 흐름으로 좀 가져왔고요. 기대작이죠. 네, 디아블로4가 또 6월 6일 날에 출시가 됩니다. 해당 디아블로4에 대해서 이제 디아블로, 이제 배틀넷, 이제 블리자드 관련한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손오공, 다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전 디아블로3에 대한 유통권이고 이제 PC, 이제 콘솔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제는 블리자드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선 국내에서 대원 미디어가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번 디아블로 4 수혜주다라고 좀 이렇게 공략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6월 4일부터 좀 미리 좀 비싼 가격에 이제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해봤더니 인터넷 방송 플랫폼 3사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예, 모든 3사 1위를 좀 많이 큰 격차 차이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도 충분하게 우리 대원미디어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6천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대원미디어의 목표주가 2만 원, 손절가는 1만 6천원 제시했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0.7%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23% 상승한 2,600선까지 올라와 왔습니다. 한 4월 18일 이후로 다시 코스피가 2,500 위에서 600까지 트라이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상승한 867.7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었고 그 외에 어떤 동시효과 특징주가 있을까? 임순재 대표님. 네, 뭐 그중에서 뭐 요즘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변압기 관련된 종목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좋죠. 네, 오늘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8%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큰 게 미국의 이제 인프라 법안에 따른 그 전력망, 노후 전력망 이제 교체 수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변압기 수명이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주는 뭐 40년 이상 지금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변압기에 대한 교체가 이제 필요로 하는데 때마침 이제 법안까지 통과가 되면서 뭐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이제 신재생 산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확대가 될수록 또 이런 변압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변압기와 신재생용 변압기는 또 전혀 다른 이제 구조의 변압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재생 관련된 이제 투자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변압기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게 아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뭐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그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20% 이상 북미에서 수주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을 만큼 이렇게 향후에 이제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도에 인수한 미국 생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증설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미국 내에서 이렇게 변압기가 추가적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요즘에 뭐 IRA 법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조금 혜택도 뭐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영업 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효성중공업뿐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 네. HD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관련주들이 다 흐름이 좋거든요. 네. 다시 전고점 부근에서 트라이하고 있는데 홀딩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뭐 홀딩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외에 연구원님이 눈에 들어온 종목은요? 저는 오늘 플리토 선정을 했는데요. 플리토요? 아, 오늘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좀 흐름을 보여줬고 아마 AI 섹터가 최근에 뭐 각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진짜 각 시장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소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정권이 있습니다. 또 챗GPT CEO가 내달 6월 9일에 또 첫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건으로 좀 이제 챗GPT 관련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플리토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플리토가 이제 생성 AI 및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데 언어에 굉장히 특화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가 영어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 국내에서 한글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플리토에 어느 정도 수혜가 좀 기대되지 않나 해서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또한 정부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이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플리토가 해당 부분에 뛰어난 수혜를 보여주면서 내일까지 기대감으로 좋은 상승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2%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에 코스피가 더 막판 동시효과 구간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업종으로 봤을 때에도 상승하는 업종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 전선주들의 흐름도 좋고 또 철강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업종 지수가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0.48% 좀 제한된 움직임만 보여지고 있고요. 867.9포인트 오늘 포스코 퓨처함을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